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에요. 그런데 요즘 송창희 씨가 밀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. 바로 방송일에 일 고백 법칙. 하도 고백을 많이 해서 고백꽃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. 질투도 나고 나도 이제 별거 다 한다. 당신이란 여자 때문에. 그냥 나는 편안하게 했을 뿐이에요. 본인이 진짜. 해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.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진짜로?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잘해요?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요? 나 같은 여자란 말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하지 마요. 왜요? 어떻게 할까요? 혼내줄 거야. 야! 혼내줄 거야. 아 진짜? 아 저요 왜 저래? 아우 미쳤나 봐. 혼내줄 거야 이렇게. 나도 네. 그 대사하면서 진짜 너무 오글거리는 거야. 아. 누나하고 하다가 이 혼내줄 거야는 진짜 아니다.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야. 그래서 아. 그런 여자라는 말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하지 마요. 혼내줄 거야. 혼내줄 거야. 시선을 틀었어. 왜냐면 혼내줄 거야. 이거 미쳐버리는 것 같아. 지금도 힘들었구나. 아 그러면 힘들죠. 어금니 꽉 깨물고 해요 사실. 아, 정말 멋집니다. 우리 송창희 씨는 매회 이렇게 사랑이 터지지만 네. 이분은 매회 화로 가득하십니다. 그 피를 못 속여서. 아이고. 아우. 어떡합니까? 아우 못 났다. 못 났어. 아우. 무서워요. 어떡해. 못 났어요. 아 그러네요. 네, 형부예요. 아 소연 씨 안녕하세요. 아 너무 웃겨. 네 반갑습니다. 네. 남편분과 연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. 인교진 씨 때려줄 거야. 아우, 도발 도발. 맞으면 많이 나갔죠. 극 초반 등장했던 진우의 맞춤 장면, 각자 안무를 철저히 무시해서 더욱 빛이 났던 명장면이었는데요. 못 쳐야 되니까 위아래 춤이 아니라 뭐 그냥 이런 걸로 막 추는 거야. 그랬구나. 아니 그러면 연기를 정말 잘하신 건데 왜냐면 뮤지컬 배우시니까 또 그렇죠. 댄스도 또 추실 줄 알고. 그럼요.